위급한 상황에서 풋브레이크로만은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일반적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차를 정차를 해야 될 때 전자식 파킹 시스템 파킹 브레이크를 갖다가 쳐주는 겁니다. 주행을 하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파킹 브레이크를 갖다가 쳐주는 겁니다. 이거 하면은 급 정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페달 시프트를 갖다가 사용해서 파킹 브레이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위급 상황에서만. 왔다 와서 진행자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려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에 위급시 급제동 급정차를 해야 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급시 급제동 정차하는 방법은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풋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두 번째는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는 것과 세 번째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과 네 번째는 바로 파킹 브레이크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네 가지를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위급 상황에서만 이 파킹 브레이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위급 상황에서만. 위급 상황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파킹 브레이크 있거든요. 파킹 브레이크. 와, 이건 페달 시프트. 그 다음엔 풋 브레이크. 세 개를 위급 상황에서는 반드시 쓰셔야 됩니다. 위급 상황에서 우리가 브레이크를 잡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푸트가 있고 두 번째는 풋브레이크가 있습니다. 풋브레이크. 세 번째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해서 차량이나 인사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약 700m 시속 100km 무전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 가능하면 제한 속도에서 자동으로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끼어들었네요. 여기에 작동을 해줍니다.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활용해서 차간 거리를 유지하다가 중간에 끼어든 차량 때문에 차간 거리가 좁혀지면서 갱고음과 함께 차간 거리를 불립니다. 네 번째는 바로 이 파킹 시스템, 파킹 브레이크를 위급시에 사용하면은 급정지가 가능합니다.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을 했어요. 드라이브에 놨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풋브레이크나 패들 시프트를 사용하면서 쓸 수 있는 것이 크루즈 컨트롤과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이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가다가 파킹 브레이크를 바로 씁니다. 바로 이렇게 파킹 브레이크를 하면 브레이크가 잡혀 버리죠. 더 이상 가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위급 상황에서는 쓸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행을 하다가 위급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주 쓰면은 안 되겠죠? 오늘은 운전자가 자동차를 주행하다가 급제동, 급정차해야 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주행 중에는 반드시 오토홀드를 채우시고 급제동 시에는 풋브레이크와 마이너스 패들 시프트
때로는 크루즈 컨트롤 시스템을 사용하시고 가장 마지막에는 파킹 브레이크를 사용하시면은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제동이 가능할 것입니다. 운전은 안전이 최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